혹시 그러면은 네. 전쟁터를 갔다 온 사람들을 본적 있어? 어떻게 보면 전쟁광이라고 해도 진짜 세다 이게 딱 느껴진다. 신청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뭐 한 학기당 거의 25,000불, 28,000불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막 물어봐요. You Marine? 너 전차병이었잖아. 네. 그럼 뭐 이제 보병 애들하고 전차병하고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막 아, 우리가 더 빡세다. 보병 애들이랑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병 애들이 일단 이제 저희는 전차병이니까 이제 항상 탱크를 동행하고 다니죠. 탱크가 오는 거 보고 다 반응이 딱딱해요. 진짜 한 놈도 빠짐없이 와 탱크다. 아까 보병 애들은 그 탱크 보면 와 탱크다 이러면서 사진 찍으려 하고 막 예, 그러겠지. 진짜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탱크도 이제 막 운전석도 들어가보고 뭐 이렇게 이제 포대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보고 막 걔네들이 더 거들먹거리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아니 걔네들도 알거든요. 탱크 하나가 보병 하나 한 사람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자기네들도 아니까. 보시고 활약이 아예 다르니까 서로. 네. 군대 가기 전에 너 갖다 이제 결심했던 것 중에 네. 그러니까 뭐 미군은 전쟁도 많이 하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터를 나간다는 거를 배제 안 할 수가 없거든. 애초부터 군대 간다는 것 자체가 미군이 이제 입대한다. 그러면은 그 전제를 당연히 버릴 수가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제가 해병대를 가기로 이제 결심을 굳혔을 이후로는 특히 더 이제 각오를 했죠. 예. 해병대니까 해병대는 나라에서 뭔 일이 터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내는 게 해병대잖아요. 항상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계약서를 만들 때도 보직 자체를 전투과 쪽으로 했었어요. 아예 만약에 정말로 이제 전쟁이 터져서 그러니까 전쟁터로 이제 가게 됐다. 그런 전쟁에 참혹한 그런 것도 다 입대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생각을 진짜 깊게 했죠. 최악의 상황까지 다 이제 생각을 했죠. 전사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돌아가게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속은 파지가 어딘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돌아온다던가 아니면은 그 참혹함 전장의 그 참혹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가 망가진 채로 돌아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까지 다 생각도 했고 내가 아는 전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농담 따먹고 막 그렇게 했던 전우가 정말로 전사해서 죽어버리게 된 거를 제가 떠안고 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갔었어.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 중에 하나겠네.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전우를 잃고 혹은 그 참혹함을 보고 나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외상 스트레스로, 예. PTSD로. 예. 그거를 각오하고도 갔어요. 해병대는 전. 예. 저는 이 첫 번째 말한 거 죽는 거 불구가 되는 거 이거는 일단 네. 피하고 싶었고. 외상 스트레스. 만약에 너가 전쟁터에 가게 됐다면은 예. 싸워서 이겨내고 싶었던 거지,가. 해병대에서 가서 제가 동경했던 저의 미래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 참혹함을 견디고 돌아온 나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든 다 해내면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제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저의 가정, 저의 제가 지켜야 되는 사람, 정말 남자다운 남자 그거를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정말 그냥 그렇게 각오하고 갔죠. 예, 저는 그랬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디까지 나냐 제 얘기니까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예, 아니 뭐 내 주변에도 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군대 가는데 보면은 네. 시민권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뭐 갔지만 예, 예. 보낸 애들한테 나도 하는 말이 예. 아 전쟁터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걔네들도 아 그래 나도 진짜 전쟁터 있는 파견 이런 안 갔으면 좋겠다 말. 예.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 예, 예. 아 근데 마음가짐이 아시 너는 너같이 마음가짐 이렇게 아예 그런 거 다 각오하고 가는 건 아주 처음 본다. 나는 솔직히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예.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은 예. 그래 너 같은 애가 군대를 간다면은 예. 든든하겠지 정말. 혹시 그러면은 네. 전쟁터를 갔다 온 사람들을 본 적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있어요? 좀. 제 위로 하사, 중사 계급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병 베테랑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광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은 전차 전투병으로서 가서 본인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렇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 사람들 보면 혹시 좀 존경심 이런 게 좀 있었겠네. 그런 베테랑들 있잖아요. 전쟁 베테랑들. 그 사람들은 확실히 느낌이 틀리고 차분하고 그만큼 이제 강한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보기만 해도. 진짜 세다 이게 딱 느껴진다. 예, 얘기만 나눠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파병 가서
그 전쟁터에서 자신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줄 때도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면 이제 뭐 엄청난 경험을 하셨구나. 막 이렇게 이제 존경심 같은 게 이제 들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업무가 파병을 가게 돼서 전쟁이 터지면은 최전방으로 나가는 게 탱크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러면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그게 제 일인데 사람들한테 이제 군대 어디 뭐 나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딱히 그렇게 깊게 항상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객관적으로 제 모습을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군대를 가는 선택을 했고 해병대 가는 선택을 했고 가고 나서 자대 배치 받아서 일을 하는데 업무가 일단 그런 전투훈련, 전술훈련 했는데 그럼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정말 뭐 내세울 거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에 저는 열심히 제 일을 했다라고 밖에 그거 이상 그 이하로 말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네가 겸손한 거야. 너는 충분히 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넌 최선을 다하고 왔고 예.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내 입장에서는 나는 너가 예. 그냥 전쟁터 안 갔다 온 것도 참 다행이라고도 나는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군인의 입장으로서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나라가 이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싸우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정말로 그렇게 사라진 저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군인 장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정말 저는 그 좋게 보는 게 그거를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군인군 장병들한테 항상 Thank you for servi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사람들.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졌고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존경을 주면서 Thank you for service라고 이렇게 국군 장병들한테 항상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야, 그치, 예. 그치. 저도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다 뭘 한다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Thank you for service라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저는 제가 군대 내에서 무슨 일을 제가 했는지 제 스스로가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니라 그냥 내일 하다 왔을 뿐인데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는 감사하긴 하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그걸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네, 되게 뻘쭘해요. Thank you for service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 4년 내내 요거 오지게 쳐먹다가 그냥 나온 건데 그냥 제일하면서 4년 내내 군대 가서 제일 하다가 요 오지게 쳐먹고 그러면서 작년에 전역했어요. 7월에 그냥 정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근데 형은 네.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네. 너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네. 너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해. 너는 이 미군은 나오면은 이 베네핏이란 게 있단 말이야. 예, 있죠. 그, 이 베네핏이 군대에 있을 때도 아까 네가 뭐 그 월급에서 야, 뭐, 아까 예, 뭐, 그거 다 얘기했죠. 뭐, 인슐러스 떼고 뭐 이거 뭐 떼고 뭐 세금 떼고 예. 뭐 세금 떼고 야, 씨, 세금까지 말았죠 뭐. 베네핏이 군대에 있을 때도 이만큼이 있는데 네. 전역을 하고 나면은 그 베네핏이 그대로 가나? 그러니까 현역이었을 때 그 현역의 베네핏이 있고 미군에서 이제 전역을 한 사람은 이제 베테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베테랑으로서의 그 혜택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그 혜택들이 전부 다 알진 못해요. 그냥 가장 큰 거는 학비 지원 혜택이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뭐 한 학기당 거의 2만 5천 불, 2만 8천 불 그렇게 학비를 지원을 해줘요. 한 학기당 2만 예. 엄청 유명한 뭐 아이비리그 막 이런 사립대학교 있잖아. 갈 수 있어요. 예. 거기 학비가 그렇게 비싼데 거기 학비도 충분히 내겠네. 그럼. 예, 예. 근데 그거 이상 더 나가더라도 베테랑이라는 이유로 온갖 스칼라십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벌어야 돼, 그러면? 그 생활비도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 제가 다니는 그 학교, 제가 활동하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의 시세에 비례해서 정식 학기에 이제 입학 시작해서 그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나라에서 또 생활 지원금을 보내줘요. 그 돈은 한 얼마 정도? 그 돈은 이제 LA 지역 쪽,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그걸 썼을 때가 2,800불대였는데 지금 3,100불대로 올랐어요. 예. 3,100불을 그냥 한 달에 3,100불을 준다고? 정확히 학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3,100불씩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예, 그걸로 지금 예, 코로나 사태 때 좀 버텼어요. 아니 그거를 일단 써서 학교도 다니고 싶어 했고 애초부터 예.
예. 그래 아까 네가 그랬잖아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예. 예. 알바 해가지고 학비 내고 이렇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컬리지 정도는 좀 다녀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학교 가라고 돈을 주는데 당연히 땡큐하고 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예. 되게 좋네 그. 꿀빨긴 했죠. 예. 근데. 근데 솔직히 그거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요. 저 진짜 예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 의료보험을 너는 군대 했을 때는 아주 완벽하게 받았잖아. 예, 현역 때는 그냥 아 나 어디 다친 것 같아 여기 금 간 것 같아. 어 그래 그럼 엑스레이 막 그냥 바로 찍으러 가고 이것도 여기 미국에서 병원 그거 찍겠다고 가면은 진짜 돈 오지게 터지잖아요 그냥. 예. 지금 너 전역을 했잖아. 지금 이제 베테랑이죠. 전역하고. 예. 베테랑도 그럼 그런 걸 봤나? 미국에서 그 VA라고 해가지고 Veterans Affairs라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베테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기를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받을 수는 있어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받을 수 있다 그뿐이지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아주 아주 귀찮아요. 예. 일단 병원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파서 작살이 나가지고 지금 그치. 아파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공짜로 베테랑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가려고 그러면은 VA 그 디파트먼트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거를 또 이제 기다려요. 예, 또 기다리고 나서 네가 리퀘스트 한 거 이제 받았어. 한 일주일 있다가 내가 또 연락해줘. 그러고서 일주일 뒤에 여기 한 달 뒤에 이제 너 이거 어포인먼트 잡혔거든. 여기 주소 줄 테니까 여기 이제 가가지고 한번 검사 받아봐. 이지라 하니까 이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사람이 아프면 당장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진료받고 약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리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못 누리는 거죠. 미군에 전역을 하고 나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지만 혜택이 많을 뿐이에요. 그거를 누리려면 제가 쑤시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런 식이야. 예. 또 이 나라도 느리잖아 그게. 느려 터지죠. 그냥 예, 돌아버리죠. 아 맞아. 여기 그런 나라죠. 여기 맞아. 느려 터지고 속 터져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네. 빨리빨리. 구하는 거 이런 것도 혹시 그런 아, 예, 이거 집 있어? 구할 때 이자율이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최소 이자율, 그러니까 베테랑의 이자율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돈을 제가 갚아갈 능력만 있으면 디파지시는 뭐니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혜택이, 베테랑으로서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누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누리려면 제가 그만큼 쑤시고 다녀야 돼요. 야, 좋네 이거 진짜. 혹시 너 해병대 나와가지고 아까 방금 말한 그 의료 혜택, 예. 이 베네핏 말고 다른 뭐 좀 뭐야 혜택을 받는 게 있어? 제 차에 요 해병대 마크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옆에다 붙여놓고 트렁크 쪽에 하나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근데 그 혜택을 본 적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스피드를 좀 조금 밟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혔을 때 그때 이제 그냥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이 해병대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물어봐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막 물어봐요. You Marine? 이러면서 이건 좀 한국이야 좀 이상해. 예, 이랬더니 Where you station at? 29 Palms 이랬는데 29 Palms라고 제가 있던 곳이 29 Palms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히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29 Palms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Oh shit 이래요 대부분 속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 그만큼 얼마나 짜증나고 막 그런지 알겠네. 완전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냥 황무지인 거 알고 거기가 얼마나 못 같은지 아니까 그 사람 경험해봤으니까. 예, 아 그렇구나. 야, 그랬더니 야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신분증 다시 검사하고 보내주면서 야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이제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네 번을 불러낸 적이 있어요. 다섯 번을 마지막으로 해병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딱히 해병대보단 일단 이제 미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게 있다면은 군대 가실 거면은 진짜로 최대한 어릴 때 최대한 빨리 가세요. 진짜. 네. 똑같다. 네, 진짜. 그냥 미군 이제 일단 성인 나이가 21살이잖아요. 그거 딱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세요. 갈 거면은. 아 이거 미루다 이래서 저 늙어서 가면은 더 똑같아요. 예, 진짜. 대부분은 이제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솔직히 그걸 바라보고 가느니 그냥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대학 가셔서 좋은 직장 빨리 잡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어떤 힘든 일이라도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모를까. 그 혜택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은
예, 한국은 지금 뭐 22년 정도 하나요? 2년도 안 한 것 같아요. 2년도 안 하죠? 예. 예, 여기는 기본이 4년이에요. 예. 기본이 4년이고, 그 제가 직업에 따라 또 틀려져요. 어떤 직업은 또 이제 훈련, 직업학교에서 훈련 받는 기간만 뭐 1년 이상이나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런 직업은, 예, 5년. 5년 계약 뭐 이러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예. 근데 현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진짜 4년이나 5년 군대에 꼬라박는 거예요, 진짜로. 현역 때 그 당시에는, 예, 그냥 현대판 노예예요, 진짜로. 예. 현대판 노예요. 그냥 리글 슬레이버리예요. 그냥 아, 예, 그거를 이런 것도 똑같네. 그러니까 감내를 할 만큼 혜택이 좋지만은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은 작살나요, 진짜로. 예,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하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되 기왕 갈 거면 최대한 어릴 때 빨리 그냥 가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